자, 오늘은 연천 도로를 접한 196평 1억의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보시면 왕복 2차선, 심지어 횡단보도 이렇게 있는 이 도로를 끼고 있는 바로 이 토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토지를 일단 하나 끼고요. 필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만큼의 필지, 그리고 여기 이쪽 이렇게 해당하는 여기까지, 네, 요 전봇대 있는 데까지일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어디에든 용이하고요. 이쪽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판매 매대를 설치하고, 여기 농원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포도농원처럼 뭔가를 판매, 우리 이렇게 길가에 국도 가다 보면 차 세워놓고 뭐 살 수 있는 곳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대 같은 거 해두시고 여기서 뭔가를 만드시거나 여기서 뭔가를 경작하시거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96평의 도로를 접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뭐 카페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봇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선을 끌어오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겠네요. 네,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이쪽에 이게 뭔지, 이게 겨울쯤에 행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논에다가 여기를 막아두고 뭔가, 네, 여기 바람개비 같은 것들도 있는 거 보니까 겨울철 행사 같은 것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예, 우리의 토지는 이렇게 요만큼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자, 그런데 여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보이시죠? 경매에 나온 토지들에 보면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면 그게 내 땅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컨테이너 박스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경매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당 물건은요, 2021 타경 74842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경매이고요. 경기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423-2 외 한 개 목록, 그러니까 필지가 두 개 있다라는 겁니다. 평수는 196.9평이고요. 7월 1일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363만 2천원입니다. 주소는 백의리 423-1과 백의리 423-2 이렇게 두 필지 합쳐서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법원에서 제공한 사진 보시면, 예, 여기 요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여기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집 앞에 있는 이 공터, 강아지가 지키고 있네요. 이 공터, 네, 여기 빨간색 표시 너무 잘 돼 있어요. 이쪽 공터입니다. 필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필지는 이 기호 2번에 해당하는 여기 기호 1, 2 이렇게 두 개 같이 있고요. 저는 이쪽에 물건을 파는 매대 같은 거 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리가 잘 된 이 지역은 뭐 건물을 하나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개의 필지가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건은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연결된 토지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큰 도로를 접하고 있다는 점,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423-3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로 지분이라는 거, 그래서 도로 접한 땅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견사 일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예, 이거는 강아지, 네, 강아지 집 치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고요.
지금 여기 법원 사진에서는 없지만 로드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박스는요, 법정지상권 여부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달리 얘기해보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빚을 져서 경매에 넘어갔다. 그럼 이전 땅 주인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지자체에 신고했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컨테이너 놓고 그냥 경매 넘어갔다고 해서 컨테이너 놓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땅에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낙찰자의 땅에다가. 그럼 낙찰이 받은 이후에 이 물건에 대해서 누가 갖다 놨는지 확인을 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내땅 함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땅에 지료를 받는 거죠.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아 그냥 버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를 거저먹기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치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옆에 주인이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가져다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너무 땅은요, 처음부터 네모 반듯하게 예쁘면 땅값이 비싸요. 싼 땅을 본인이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에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이기 때문에 동봉산역에서 출발해서 약 차로 46분 정도 걸려서 도착할 수 있네요. 자, 송파 쪽에서 한번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송파에서 출발하면 약 1시간 1분 정도 걸립니다. 78km 정도 되네요. 네. 인천에서부터 출발 한번 해볼까요? 인천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약 1시간 24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 종로 3가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 3가에서는 약 1시간 9분 정도 걸립니다. 네, 하남시에서 오시는 분들, 하남시에는 약 1시간 76km 정도 걸리네요. 파주 같은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주 운정역에서부터 출발 한번 해볼까요? 파주 운정역에서는 51분, 66km 정도 걸리네요. 위쪽으로 해서 좀 많이 돌아가서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격을 얼마로 선정해야 되는가? 자, 계획관리지역 인근에 얼마나 거래되는지 한번 거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답이기 때문에 비슷한 네, 조건 21년도 7,700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158평입니다. 평당가는 약 48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가장 최근인데 요 가격으로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매 물건 196평 환산하면 약 9,55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차에 바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손해 볼 수는 있겠네요. 약 몇백만 원 정도 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번에 내가 낙찰을 받지 못해서 너무 아쉬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요 가격에 최저 매각 가격에 바로 입찰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형 땅 구하기가 뭐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딱요 정도 사이즈면 뭐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올리거나 뭐 잠깐 뭐 농막을 놓고 생활하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너무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처지에 맞춰서, 토지를 구하는 목적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곳에 카페를 차리거나, 그러니까 지목이 일단은 전과 답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라고 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정부24에서 바로 농취증을 발급받으시고요. 조금 있다가 건축사무소랑 건물을 올리시면서 지목 변경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것들, 네, 그런 거에서 판매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입찰가는 본인의 어떤 이 땅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잘 선정하셔서 네, 좋은 네, 구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